안녕하세요, 종동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해커 카멜 리롤 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덱은 기존 무법자 카멜 덱과는 다르게 카멜을 뒤로 날려서 뒷라인부터 잡는 구성입니다. 6레벨 덱 구성입니다. 한 무법자의 해커를 받습니다. 디에고가 나온다면은 사일러스를 빼주고 디에고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동방어책의 상징이 있다면 탈론이나 비에고 둘 중에 한 명한테 주시면 됩니다. 7레벨에는 세주아니를 추가해서 스턴 넣어주시면 좋고 8레벨에도 우르곳이나 피들스틱 같은 스턴계 있는 챔피언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시작 아이템은 BF 대검을 추천드립니다. 3일 아이템은 인피와 버결, 휘바라기 순서로 추천을 드립니다. 대체 아이템으로는 정손이나 어학, 두검 같은 AD 딜템이 있습니다. 모든 방템은 블리츠한테 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아이템은 탈론 딜템이나 비에고 딜템을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핵심 운영법과 빌드업을 알려드릴게요. 후반에 카밀이 잘 나오거나 영웅 증강에서 카밀 증강을 먹었을 때 가시면 좋습니다. 이 스테이지에는 싸움꾼 무법자로 빌드업을 해주시거나 카밀만 사면서 돈을 모아주세요. 3-2라운드에 6레벨을 찍어주고 리롤을 돌려서 덱 구성을 해줍니다. 이때 돈을 20원까지 쓰셔도 됩니다. 그 이후 40에서 50원을 유지한 채로 리롤을 돌려서 카밀을 우선으로 삼성작 해줍니다. 잘 나온다면 탈론과 블리츠까지 같이 찍어주시면 좋습니다. 전설이 체력이 20에서 30 남았다면 그때는 50원을 깨주고 바닥을 쳐서라도 삼성작을 찍어주셔야 됩니다. 카밀이 삼성작이 되었다면 천천히 레벨업 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시너지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밀은 상대 딜러 쪽으로 날아가게 해주시고 그 앞에 블리츠로 탱킹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카밀이 오른쪽으로 날아갔는데 사일러스가 바로 죽게 되면은 그 다음 타겟은 카밀이 되겠죠. 그래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밀이 날아가는 쪽으로는 가장 단단한 탱커를 두어야 합니다. 르블랑과 조이는 그냥 구석에 두시면 되고 탈론이랑 비에고는 중앙쯤에 두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증강입니다. 영웅 증강으로는 덱 구성에 필요한 챔피언 중에 아군한테 도움을 주는 증강이나 카밀 증강을 추천드립니다. 일반 증강으로는 자동방어 체계와 무법자 상징, 리롤 덱에 좋은 준비와 황금 티켓, 교환의장, 전투 증강으로는 정량급, 전투 훈련, 사냥의 전율, 선상의 축복을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건 플레이 영상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아, 오케이. 그렇지. 드디어 먹었다. 6원 깔끔하게 나왔고요. 아, 일단 아니, 50 집어주시고 회전력 50각 살짝 봐주시고. 오케이. 예, 일단 회전력 50은 LT여기 때문에 예, 봐주시고. 어? 이자 볼까요? 이자. 왼쪽 파세요. 느블랑 파셔도 돼. 아, 오케이. 80은 살짝 빼주면서 유미 견제 지금부터 들어갈게요. 유미 견제 들어가주면서 네. 어, 지팡이? 아, 지팡이 게임 되지. 어? 아니! 그렇지. 됐다. 점지다. 예, 가입시다. 아, 이러면 될게 아니죠, 이거? 나왔으니까. 네, 나와서 가는 겁니다. 주니까 하는 겁니다. 주는 대로. 자, 최대 체력? 이거는요. 최대 체력? 아니, 아니. 가운데 거 먹으세요. 아군이 공격력 30? 예, 그냥 무조건 공격력 먹어야 돼요. 그리고 사자방. 그렇지, 공격력 30. 공격력 3. 공격력 네, 몰빵. 이건 아, 무조건 공격력이에요. 시작하자마자, 카밀은 네. 무조건 공격력입니다. 카밀은 닭공. 예, 네, 뭐 체력 이런 거 다 차선이에요. 무조건 공격력. 와, 2-1 사자방 미쳤고. 저거 이제 삼성 지금 못 막습니다. 저, 지금 플랫 나날 먹은 거예요. 플랫 나날 뭐 더 좋아요. 공격력 올라갈수록 이제 더 커지죠, 저게. 공격력 60% 증가라서 이거 지금 말 안 되거든요, 지금. 어, 나날이 발전하는 나날이 카밀대. 사일러스 빼고 다 팔고 이자 봐주시고 유미 견제해주면서 그리고 이제 요렇게 아군 전체가 공격 60이잖아요 네네 이때는 이제 카밀의 2차 버전을 써줘야 돼요. 어? 카밀의 2차 버전 그건 뭐죠? 2차 버전이 이제 피오라까지 삼성을 봐준 피오라를 쓰면서 제대로 결투가를 받아줘서 해커를 키는 조이를 오 그런 버전이 있나요? 그럼 이제 피오라가 딜탱을 다 해주거든요. 배워보겠습니다. 이거 네, 이제 2차 버전. 제가 이제 카밀만 100개를 한 30판 쳐봤기 때문에 오. 그리고 사일러스는 만약에 지면은 팔아주세요. 오, 왜냐면 그... 사일러스는 어차피 저 비에고 나오면 팔아야 될 친구라서 이자를 극한으로 보기 위해서 이제 저쪽은 그거죠. 소라카 쪽으로 간다는 거죠. 싸움꾼 아이템도 자... 중요하잖아요. 오! 어, 감밀 먹으면 템 뭐 만들죠? 거결. 일단 카밀 한 마리 한 마리가 소중해요. 그 일단 거결은 거의 필수예요. 거결과 피바. 어, 거결 피바가 필수다. 그다음 마지막 템은 이제 인피를 줘도 되는데 리롤 덱이 많을 때는 이제 그 거학이 더 좋을 때도 있어. 아 맞죠. 애들 체력이. 또 2판은 저기 지금 이미 싸움꾼 각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럴 때는 거학이 더 티어가 높아요. 유미도 있고. 괜찮아요. 50원 모았잖아요. 그쵸? 있습니다. 50원 모았으면 됐어. 네. 아.
레벨업을 할까요? 네, 레벨업 해주시고 사자방 해주시고 좋습니다. 와, 돈 벌써 다 모았죠? 와, 괜찮습니다. 돈 진짜 많아요. 우리 투템 스타트였어가지고. 네, 피 관리도 너무 잘 됐어요. 73면. 오케이. 그렇지. 어결 그냥 바로 박으세요. 고민 안 해요. 벨기어 박아버리고. 바로 박아주세요. 아! 어, 좋아요, 좋아요. 아, 폭궁 하나 더 뜬 건 이제 거학각으로 빼면 되니까. 무인수 카밀은 어떻게 되나요? 그건 이제 없는 템이에요. 피오라 집어주시고. 오우. 자, 일단 잭스 집어주시고. 오우. 자, 그러면은 일단 카밀 하나 대신에 잭스 넣어주시고. 잭스도 공격력 올라가죠? 그쵸. 와, 람머스도 평타 센데? 르블랑도 센데? 르블랑 마무리 되지? 한데? 되지? 그렇지. 그렇지네. 자, 이제 6렙 치고 카밀 2성까지만 딱 찍고 멈춰주시면 돼요. 사자방 3자리에다가 한무법 때리고 거기에 피오라. 그쵸. 나날? 나날. 이거 무조건 나날입니다. 공격으로 가야 돼, 무조건. 오, 무법 켜졌고 덱 완성됐고. 네, 여기서 해커 나오면 해커 집으셔야 돼요. 해커? 네. 하밀 오케이, 요까지 지금 멈추세요. 이제 킵해주면서 앞에 딱 올려주시면서 해야 돼. 룰랑도 그냥 올려주세요. 2열로. 카밀은 좀 가운데서 해커 없을 때는 가운데서 치고 들어가는 게 좋아. 가운데서 치고 들어가는 거. 네. 이제 삼성에서 삼성 카밀이 보통 이제 잘 크면은 와. 한 300대 중반 정도면 진짜 센 카밀이거든요. 300 중반. 네, 근데 지금 200되면 이거 데미지 말 안 되는 수준이긴 해요. 같은데? 아다다다다. 아, 까비. 아, 까비. 어, 제디. 제드 미치. 일단은 제드 쓰지 말죠. 지금 초반에는 해커 그렇게 안 필요하니까 제드는 일단 짓고는 갈게요. 네. 삼성 찍는 순간 이거 덱포템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딱 느낌이 한 번 더. 아. 이것도 피바 있었으면 이겼을 거예요, 아마 이거. 좋습니다. 자, 조개 드셔야 됩니다. 오케이. 피바가 먼저. 애들이 빌드업 삼삼하게 하는데요, 이번 판? 마스터 큐라서 좀 빡세죠? 잘하죠, 사람들이. 자, 뜨상이다, 이거. 돌려볼까요? 자, 돌리죠. 오케이, 피오라 좋고. 헐론. 좀 더 돌. 헐론. 헐론. 자, 40원까지만. 불츠 2성이나 저것도 좋아, 중요해가지고. 40원까지만. 여기까지. 피바 주시고. 자, 이러면 이제 덱이 훨씬 안정적이긴 해요, 지금. 아, 그럼 초가스가 2성이네요? 네, 어우, 너무 센데? 피바 들어가서 일단 한턴 버텼고. 아, 우리 카밀 점사 뭐야, 저거. 괜찮아요. 1등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저 이제 P2에서 1등 한 적 많거든요? P2에서? 일단은... 한 턴은 더 시원하게 째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턴에 바닥을 치는 게 공룰입니다, 우리. 네. 그렇지! 뜨상? 자, 아니에요. 이걸 참으셔야 돼요. 요번 턴에 돈을 다 날리면 이제 업을 치고 해커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7렙이 너무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만약에 지면은 저 사일러스를 팔아주세요. 네. 여기까지 지는 게 베스트죠. 네, 살살 딱 한 마리 남고 지는 게 베스트. 이길 것 같기도 하고. 카밀이 와... 고양이 너무 잘 잡아가지고. 와, 우리 카밀 너무 센데? 벌써 센데요? 아니 씨, 아, 이겨버렸다. 와, 근데 탈삼 좋죠 이거는. 어, 탈론 잘 나와요. 탈론 같이 찍어주면 또 서브캐리 있어. 그렇죠. 탈론이 이제 한 마리 잘라주는 게 엄청 크거든요. 탈론이 많이 찍히면 데캡 탈론 줄 것 같아. 그럼 데캡, 웬만한 딜러 어. 원콤이라 가지고. 그렇죠. 이온이나 탈 데캡 주면은 좋죠. 뭔가. 오, 거학 됐다. 거학까지. 일단 바닥부터 치죠. 네, 이상해. 어, 뜨상? 리. 바닥 치세요, 그냥 지원하지. 사이든 굳이 안 집어도 돼. 네. 비에고 나면 팔 거다. 피오라. 불추도 안 집어도 돼요. 바닥 치세요. 불추 어디 있어? 불추. 그렇지, 비치고 미치고 됐. 모아까지 박아주면서. 그렇지. 100개 박을까요? 아실까요? 어, 아니요, 지금 안 줘도 네. 될 것 같아요. 조금만 아껴볼게요. 와, 카밀 떴어요. 자, 이러면요, 이제 네. 피오라는 언밸런스하게 그지 안 찍혔잖아요. 네네. 그럼 피오라 팔고 이 잡아주시면 돼요. 아, 이제 피오라 그냥 넘기고. 네, 피오라는 이제는 집착을 하면 안 돼요. 엎쳐서 황소 계속 키면서 어, 해커 켜주고 이런 느낌으로 이제. 어, 여기서 한 번 돌릴 수 있어요? 3-4코가 우리가 뭐가 있지? 이거는 분신 뽑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단 어 돌려보죠. 예고. 그렇지. 공범 나왔다. 와. 글리트.
공범 글리다. 네, 공범 글리고요. 공범 글리. 네, 엎치고 제드 넣어주시고. 자, 그다음에 카밀 요거 배치하실 때요. 네네. 저기 탈론 위치랑 말 위치 바꿔 보실래요? 탈론이랑 말 헤카림 예. 네. 여기 위치로 뛰던가 아니면 제드 위치로 뛰는 게 제일 좋아요. 요렇게. 왜냐면 맨 끝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요쪽부터 파고 들어서 오른쪽으로 광역띠를 넣는 느낌이거든요. 아, 저번 시즌 그 키아나처럼. 네네. 그러니까 아, 여기서 그냥 쏴 그냥 한 번에 광역딜로 저쪽 박스 친 애들을 그냥 다 잡는 느낌. 아,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완전히 왼쪽 끝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오히려 그게 더 안 좋아요. 궁각이 더 안 좋고. 계속 써먹어볼게요. 네. 브라이급이네. 여기서는 이제 제드는 르블랑 옆으로 옮겨주시고, 네, 여기서 이제 양쪽 왔다리, 와리가리만 딱 쳐주시고. 요거만. 이제는 배치를 지면 안 되거든요. 배치만. 요렇게 가면 이럴 때는 방찰대를 노리기보다는 무조건 벨코즈 노리는 게 제일 좋아요. 잭스한테... 어차피 저기 벨코즈 잡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잭스랑 맞다이에서 질 수가 없거든요. 아니 확실히. 공격력이 너무 높아서 소라카가 그냥 평타 두 방에 죽었어요. 그죠? 저기 지금 벨코즈 때문에 카밀 딜이 상당히 상세가 돼가지고. 근데 평타로 잡죠 잭스 이거. 어 잭스도 그냥 평타로. 귀엽다. 아 귀엽네요. 와 그냥 평타에 다 죽어요. 이온 충격기. 아니다 이거 벨트. 벨트. 힘들어 비싼 거. 이게 또 치감이 없는데 이 모래를 비에고가 그냥 모래 느낌으로 아~ 해도 되거든요. 네네. 오 이거 비에고가 어차피 주변에 다 묻혀가지고 정찰 때는 아예 그냥 고려를 하시면 안 돼. 어 여기 근데 정찰 때 안 켜진 거 같은데? 그대. 안 켜졌네. 세대. 도망 안 가죠 이러면? 그냥 평타에 죽는데요? 정찰 때 키면 또 도망가거든요. 저 지금. 빵. 공쓸 필요도 없는데요? 와 그리고 귀엽죠? 비에고 모렐로 너무 좋고요. 시간 딱 맞춰주고 빵. 자 여기 딱 보시면요 카밀이 어차피 평타로 근처 애들을 좀 잡으면서 저기 저 딜러를 금방 때려요. 어? 그쵸? 사라졌어요. 글리코. 말이 안 되긴 해요. 이러면 이제 다음 템 뭐 만들죠? 비에고 아이템? 탈론이 안 그쵸? 지키나? 비에고나 원래 비에고나 탈론은... 탈론 주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이 덱의 장점 방템을 굳이 만들 필요 없어. 만들어서 피오라 삼성이면 피오라 주면 좋긴 한데 네. 어차피 황소가 어그를 다 버텨주거든요. 아 황소 탱킹. 네 황소 탱킹 하는 동안에 어차피 카밀 다 잡아요. 파리랑 곡궁 가겠습니다. 곡궁 거하게 대천사 비에고 느낌으로. 그리고 이 다음 턴에 이제 엎쳐야 줄 건데 일단 바이 집어주시고. 네. 자 카밀 거결 스택 풀 스택 쌓이고. 잭스 자 되나? 제가 말씀드렸죠. 잭스는 카밀을 잡을 수가 없어요. 아 계속 왜? 무장 해제니까. 무장 해제. 리? 카밀이 좀 불안하게 생겼는데 이거 확실한데요? 카밀 안 좋죠 이거. 빵. 업하고 좀 돌릴까요? 예 업치고 조금만 돌려서 비에고 2성작 정도. 그다음에 알리 찾고 바이 넣어주고. 조이 일단 오케이. 그다음에 비에고 2성까지 이제 찍어야 돼요. 지금. 어 이러면 일단 잔나는 팔고 조이죠. 알리 나왔다 이러면은 오케이. 와 카밀 공격력 미쳤다. 비에고가 이제 짤딜 넣어주고 퐁 퐁 퐁 아 아 어 저 뭐야 저 왜 이렇게 세 저기. 그러니까 뭐야 말 안 되는데. 헤드 견제 비에고 2성 정도만 붙어도 충분할 것 같네. 네 비에고 2성까지 일단 여기까지. 그럼 이제는 저 아펠리오스는 근데 알리보다 별로라서 알리를 넣고 일단 바이 대신에 그 넣고 이렇게. 그랩을 가죠 그냥. 요러고 그랩을? 아펠리오스는 사실 CC 별 의미가 없어가지고 얘 싹 들어가지고 유미통 유미통 아하하. 자 고양이 드가시고 고양이 도망컷. 아 고양이 안되지 주름 먹죠. 아 결투가 뺏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아 아니가 아니다. 아 스태틱 이런. 결투가 뺏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탈론 결투가네. 와 됐다 탈론 삼성이. 저 탈론이라서. 이러고 사결. 자 이제 배치만 보시면 됩니다. 자 저런 데는 딱 왼쪽 지금 위치로 딱 들어가면 난리 나죠. 미쳤죠잉. 그러면서 왼쪽으로. 그쵸 이 페이크가 진짜 중요한 페이크. 아 괜찮아 괜찮아. 탈론이 이제 삼성이기 때문에. 탈론 믿고 야 우리 여기 때문에 거학 두 개 만들었죠? 네. 모래를 묻혀주고 비에고가 탈론 믿는다잉. 와 제드도 같이
예고도 그렇지 3대1로 잘랐고 모래를 붙이고 2분 바로 잘랐고 와 탈론 이거 세주군 피하는 거 뭐야 어? 아니 근데 세주 아니 저거 야 어? 풀어라 아 어?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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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진짜 시키졌다 그쵸 황소 아 까비 어 잠시만 체력이 18 남았는데요? 아 지금 사람들 밑에는 8이랑 2인데요 아 그쵸 그리고 여기서 이제 꿀팁 드릴게요 이게 왼쪽으로 뛰는 게 웬만하면 좋아요 탈론이 왜냐면 탈론 3성일 땐 오른쪽을 찔러주거든요 탈론이 탈론이 오른쪽을 그래서 왼쪽은 뛰는. 카밀이 잡고 오른쪽은 이제 탈론이 날아가서 아 반대로 말했네 오른쪽은 잡고 왼쪽은 탈론이 잡는 그런 거 공항은 그냥 비에고가 찍어버리고 네네 안 지죠 백옷을 그냥 다 때리네요 탈론템이 제일 좋죠 어? 이온도 좋고 거학도 좋은데 다 좋은데요? 이온이 좀 더 나아 보인다 거학의 효율이 뭐 그렇게 있지도 않아서 네 아까 싸움급 빼고는 별로 없어가지고 이러면 다음 턴에 68원 세주 일단 집어넣고 그 다음 턴에 세주 정도 넣어주면 딱 좋겠네요 네네 땀이라 보세요 쌤 저희 때문에 이제 잔뜩 졸아가지고 절로 갔죠? 잔뜩 졸아가지고 업데이트까지 자, 근데 여기 이제 사실상 벨코즈 딱 잡히는 순간 우리 카미를 막을 수가 없다 그쵸 에이, 그렇게 딱 정리가 되겠네요 어 잠시만 아 한 번 더 놓치겠네 암머스 왜 이렇게 잘 버텨 이거 아 이거 우리 빨리 카미빈데 빵 카미빈데 요렇게 뛰면은 그렇죠 아 배치 너무 좋았고 자 다 뭉쳤죠? 탈론이 슬 기어 들어가서 잭스한테 선타겟 그렇지 잭스 아 잠깐만 잭스 우리 아니 괜찮아 어? 아 괜찮은데요? 이거 잭스 이거 아 괜찮아 어? 아 한 번 아 아니 싸움 구도가 이렇게 엇갈을 돼? 요런 거는 이제 조금 세주 배치 봐서 왼쪽으로 좀 가주는 게 됐네요 어차피 여기 넣었던 게 아니야 디테일하게 넘겨주시고 자 엎쳐주시고 세주안이 넣어주시고 얘들 아 여긴 귀엽지 네, 이대로 뜰게요 황파로 이거 잡고 밑에다가 공 써주고 그렇지 팔결은 안 되지 어, 어차피 제드... 저 제드는 그 그게 없죠 혹 밤끝이 아 잡아주고요 어 용발이 좋을 것 같은데요 용발순 용발을 먹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용발 용탈 자 이제 요거요 바이 아 바이 네 세주보다는 이제 바이가 좀 좋죠 돌려볼까요 바이야 아 이거 레오나가 낫겠다 레오나 넣죠 싸움꾼 의미도 없는데 레오나가 훨씬 일을 잘할 것 같아 오케이 배치 너무 좋았다 자 이러면은 저 절로 뛰는데 아 절로 가가지고 이제 소라카 딱 잘라 잡아주면 되죠 어 바로 아까는 저희가 전투 구도가 엇거였던 게 그 뭐죠? 빵. 아, 오케이. 아, 그렇지 탈론이 마무리할 거. 아까는 그 잭스한테 바로 물렸어요. 저희. 와 비에고가. 네, 저희가 잭스한테 바로 물려가지고 카밀이. 그래서 이제 전투 구도 엇갈 당했을 뿐이지. 원래 질 수가 없죠. 아 팔결 귀엽네요. 예, 여기는 뭐 어떻게 해도 이깁니다. 피들 좋아 죽잖아요 팔결. 아무나 넣죠 뭐. 아 오케이. 그냥 여기서 해커 받지 말고 카밀 맨 뒤로 카밀이랑 알리 뒤로 빼주세요 맨 뒤로? 제드 잡게? 근데 이거 그 못 받긴 한데 자 제드 잡으면 사실 뭐 없죠 어? 제드 글리따이 아 뭐 아, 제드 안 때려 뭐야 어, 나 오케이 그치 글리따이 어 글리따 아 제드 글리꺼이 전투 훈련 포기하면서 아, 라이프맨 포기하면서 전투 훈련 안 받는다 우리는 와 배치 좋아한대요 아이스 글리꺼 아 깔끔하네요 카밀 100개로 바로 1등 그쵸 아 카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에이.